진짜. 너무 신나시네. 너무 신나. 더해 더해. 진짜 감독님 이따 이따 봐요. What's up, you guys? This is Mihei, and I am back with another video. And today, I'm on my way to meet our national team's pro arm wrestler, Hong Ji-sung. And hopefully, I will be able to master some arm wrestling skills today. So, let's go. I am finally here in the training center of the Korean Arm Wrestling Federation. And right next to me, pro wrestler is standing. Please welcome Hong Ji-sung. Hi, my name is Ji-sung. Scott Ballinger. On table one, you're in. 오늘 제가 약간 사부님께 팔 씨름을 배워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부님이 되는 건가요? 네네. 제가 오늘 사부님처럼 이렇게 모실게요. 혹독할 텐데 괜찮으세요?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엄청 높은 랭킹 위에 있는 선수님들이랑도 네. 하셨는데 뭔가 그 준비하려고 손을 잡을 때 이 사람은 강하다 느낌이나 뭐 그런 게 그런 것도 있나요? 막. 굉장히 최근에 했던 선수 중에서 네. 그 세계 대회 2등을 했던 선수가 네. 그 선수랑 경기했는데 운동을 막 하는데 네. 몸을 푸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고 세 보이고 네. 저 선수 남아왔으면 좋겠다. 저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팔 근육이 엄청난 것 같아 진짜.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저랑 비교한 거. 우와! 43? 이 근육이 어때? 83cm. 저만 근육이? 30? 저거 봐! 38! 기술은 보통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좋아하는 기술인데 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상대 손목을 제 날로 손목의 날로 꺾으면서 꺾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상대가 힘이 안 들어가죠. 네. 네.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탑롤이라고 이제 불리는 기술은 상대 손목을 오픈시켜서 상대 힘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네. 이 손목이 오픈되면 네.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이 어깨를 집어넣어서 이 프레스라는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느낌 이상하죠? 네. 이 들어온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는 게요? 네.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네. 고! 와 대박! 놀이기구를 탄 느낌을 받아서 방금 카메라 감독님 느껴보세요 이 말이 안 나와 지금. 돌덩이요 돌덩이. 체중을 다시는데 안 돼요. 와. 1대1로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2대1로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택도 없는데? 택도 없는데? 조금 저 진짜 매달려 있고 있을 때 오늘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와.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안 돼, 안 돼. 아니야 안 돼요? 감독님도 왼팔이 약하시나 보네. 와 아이고 팔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게임이 너무 안 돼서 저는 너무 불리해가지고 발로 한번 발씨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거나 사람이 손을 먼저 땅에 닿으면 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 많이 해보신 거. 챔피언.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훈련부터 기술까지 함께 해봤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끝내기 전에 앞으로의 목표나 이런 계획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팔씨름스로서의 목표는 당연히 누구나
하나의 꿈꾸는 월드 챔피언, 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저의 탈시럽 선수로서의 목표고요. 언젠가 100만 유튜버가 되어서 구독자분들과 즐겁게 탈시럽도 하고. 채널 이름 소개 좀 해주세요. 탈시럽 달인 홍기승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Well, alright guys, that wraps up my quest on trying to master some arm wrestling skills. I hope you guys enjoyed it. I had so much fun, personally. I hope it kind of gave you a glimpse on our Korean arm wrestling team. And before you go, don't forget to subscribe for more insights into Korea. Then, see you all next time. Bye. 제가 이겨요. 제가 이기는 것처럼. 엄청 세게, 세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힘들다는 용기를 해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직접 세요.